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이랬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.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잔재하는 수구와 팥쟁이며 시기와 모함이며 북선과 아집이며 반견과 무정견 등 전근대적이며 비생산적인 요소이다.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기 마련이지만 전쟁을 잊어버리는 국민도 위험하다.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그건 없는 학원에서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. 체육은 인간을 강건하게 만들고 규율과 질서와 협동을 존중하는 슬기롭고 애국적인 시민을 만들어준다. 실로 체육은 심신을 연마하고 조화시키는 사회교육이라 하겠다.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.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.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오.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줘 길이 결의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합니다.